별거 아닌 살림 팁들이 모이면 살림이 쉬워져요. 이렇게 간단해 하는 살림 꼼수 7가지를 소개합니다. 요즘 계란찜을 자주 만들고 있어요.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 냄비 닦으려면 진짜 머리가 지끈거려요. 수세미를 바로 사용하면 이물질이 잔뜩 껴버려서 뒤처리가 더 힘들고요. 이럴 때 잔머리를 써요. 짠! 페트병 뚜껑이요. 이걸로 불려놓은 냄비 바닥을 밀어줘요. 왔다 갔다 신나게 문지르면 코팅 무쇠인데도 손상 없이 깔끔하게 제거돼요. 계란찜 냄비는 쉽게 닦아졌고 뚜껑 이물질은 헹궈만둬도 깨끗해졌어요. 눌러붙은 계란이 말끔하게 제거됐죠? 마무리로 부드러운 수세미질 한번 해주면 끝이에요. 브러쉬 달린 스크래퍼도 있지만 페트병 뚜껑이 최고예요. 눌러붙은 계란이 뚜껑에 잔뜩 끼이게 되는데 물로 한번 휙 헹궈주면 뒤처리라고 할 것도 없거든요. 쉽고 효과적인 페트병 뚜껑 꼭 활용해 보세요. 페트병 분리수거할 때 깨끗이 씻고 말려야 해요. 그런데 페트병 건조 쉽지 않죠? 뒤집어 놓으면 쓰러지고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방법이 있죠. 큐방. 뽁뽁이 혹은 흡착반이라고도 불리는 큐방에 젓가락을 끼워줘요. 그리고 유리창 또는 벽에 붙여주세요. 여기에 페트병을 끼워주면 짠! 너무 괜찮죠? 조금 큰 물약통이나 야쿠르트병 이런 거 다 여기에 건조해요. 싱크대 안쪽에 큐방 하나 붙여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면 되니까 주방 어지러워 보일 일도 없겠죠? 저희 집에는 세탁소 옷걸이들이 처음 모습 그대로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어깨뿔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깨뿔 없애려고 다른 보조장치들도 많이 구입하시던데 그러지 말고 옷걸이 모양을 바꿔보세요. 옷걸이 아랫부분을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처진 모양이 돼요. 어깨폭도 줄었지만 남자 배곡 사이즈까지는 문제없어요. 방금 세탁한 티셔츠예요. 세탁소 옷걸이 그대로 사용하면 어깨를 지나서 팔 부분에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아랫부분을 잡아당겨서 변형시킨 옷걸이에 걸어주면 어깨뿔이 없어요. 라글란 소매 니트예요. 어깨뿔 생기면 큰일 나는 옷인데요. 일반 세탁소 옷걸이에 걸면 너무 당연하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변형한 옷걸이에 걸어주면 완만한 모습이에요. 세탁소 옷걸이 쓸모없다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해보세요. 빨래 건조할 때 최고예요. 계란 예쁘게 잘 까는 비법 있으신가요? 계란을 삶으면 예쁘게 껍질 까기가 진짜 힘들어요. 찾아보니까 식초를 넣어라, 계란을 상온에 두었다가 삶아라, 소금을 넣어라, 진짜 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찾은 찐 꿀팁이에요. 이 찐판 다 있으시죠?
냄비에 찐판을 넣고 계란을 넣어줘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계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15분을 쪄주세요. 다 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차가운 수돗물에 그냥 넣어주세요. 자, 까볼까요? 진짜 잘 까지죠? 계란을 찌면 잘 까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기찜기를 사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냥 냄비에 집에 다 있는 이 찜판 활용해도 돼요. 오늘부터 예쁜 계란 먹자고요. 오늘 계란 꿀팁이 많네요. 베이킹 하거나 지단 부칠 때 계란 노른자 분리하잖아요. 괜히 분리하다가 터지면 난감해요. 기름구멍이 있는 뒤집개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받쳐놓고 계란을 부어주면 짱 쉬운 노른자 분리. 이거 너무 쉬워서 꿀팁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살림 꼼수 정도? 살림은 쉬우면 쉬울수록 재밌는 거 맞죠? 주방에 네임펜 하나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정수기 옆에 후미진 곳에 넣어두었는데 꺼낼 때마다 손으로 더듬어 꺼내는 기분이 별로예요. 집에 자석 하나씩은 다 있죠? 동전 모양도 좋고 막대 자석 작은 것도 괜찮아요. 뚜껑에 자석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깔끔한 거 원하시면 글루건 이용하시고요. 냉장고에도 붙고 철제 키친타올 거리에도 붙고 현관에도 철석 붙어요. 택배 반품 보낼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비싼 자석 테이프 달린 네임펜 사지 말고 집에 있는 자석 붙여서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칫솔을 라이터로 달궈서 구부려줘요. 저는 이렇게 45도 구부렸을 때 사용하기 편했어요. 이렇게 해두면 틈새 닦을 때 얼마나 편하다고요. 같은 칫솔인데도 닦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일자 칫솔은 앞부분만 닦인다면 각도 꺾인 이 칫솔은 전체로 힘있게 닦을 수 있어요. 오늘 살림 진짜 쉽죠? 집에 없을 리 없고 기억이 안날수 없는 방법이에요. 살림 꼼수로 쉽고 재미있는 살림 하세요. 화이팅!